소나무도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미니 정원수를 만들려고 예전에 여기를 천정을 했었죠. 여기 가지를 하나 더 받으려고요. 오늘 와서 이렇게 가지가 여러 개 나왔더군요. 제거를 하고 쌍간으로 미니 정원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러면 지금 시기에도 분때기를 잘하면 아주 괜찮습니다. 잔뿌리만 많으면 지금 심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그러면 캐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을 잘 떼야 되겠죠? 이렇게 일단 동그랗게 이렇게 분때기를 하다 보면 작은 뿌리들이 나옵니다. 어린 소나무는 뿌리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소나무가 잘 자라거든요. 씨앗을 뿌려도 아니면 묘목을 사다가 키우셔도 됩니다. 2, 3년 된 그런 묘목을 사다가 심어도 되고요. 저처럼 소나무 씨앗을 솔방울을 그냥 던져놓으면 됩니다. 채취해서 이렇게 이렇게 거의 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소나무는 일직선으로 내려간 뿌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흙이 조금 붙어있으면 더 좋아요. 자, 이제 달랑달랑하죠. 한 손으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손으로 하니까 힘들어요. 이렇게 했죠. 자, 분때기를 잡습니다. 이렇게 포크레인 작업해서 분때기 한 것처럼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는 실뿌리들이 이렇게 보면 잔뿌리들이 많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고기 약간 먹었죠. 고기 먹었는데 살짝 이런 식으로 살짝 비틀고 그걸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 나름대로 이거하고 비슷하게 꼬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쌍간으로 좋은 수영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그동안 제가 뭐 노하우 같은 건 없지만 이렇게 캐다 심으니까 거의 다 살아요. 처음에는 실패도 많이 했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포일을 저번에도 보셨죠? 자, 한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지금 현재로는 너무 많아요. 여기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했죠. 너무 많으니까 어느 정도 틀어주고요. 반절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반절만. 요정도만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싸면 돼요. 산소로도 싸볼게요. 주부님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싸서 고기를 좀 만져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해마다 씨앗을 뿌려서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작은 소나무에 이렇게 자라고 있죠. 이것도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여기도 곡을 이렇게 살짝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곡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분재도 좋지만 문제보다 이제 정원수를 더 좋아하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 아무런 뭐 문제가 없고요. 뭐 이렇게 해서 들고 가도 되고 아니면 뭐 가방에 달랑 넣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직관으로 나온
이런 거는 사정 없이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렇게 어린 소나무랑 앞에 사진을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뭐 거의 뭐 100% 살아갑니다. 소나무는 다른 곳에 가서 또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아, 이거는 소나무가 조금 자랐어요. 이것도 정원수를 하고 하기에는 딱 적합한데요. 이렇게 좀 따주고, 밑에 있는 가지는 천정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요렇게 나중에 와서 이제 절사그림만 요렇게 이런 형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휘었으면 다시 올라와야 되겠죠. 요렇게 이런 형태로 그러면 뭐 되고요. 지금은 그렇고요. 큰 정원수 하나 만들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미니 정원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10년 안짝에 보면 소나무가 잘 자라거든요. 퇴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소나무를 심으실 때 깨끗하게 심는 것보다 약간 오래 눕혀서 이렇게 고기 들어갔다면 약간 이렇게 눕혀서 심는 게 더 좋다고 그래요. 심는 게 좋다고 그러고, 이것도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자라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이 소나무는 솔방울을 이렇게 채채해서 그냥 씨를 뿌리는 것보다 듬성듬성 그냥 뿌려두시면 됩니다. 그냥 뿌려두시면 알아서 바람이 날려서 발화가 잘 돼요.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이제 철사 공만 넣어주면 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틀어서, 방금도 그랬죠? 이렇게 틀어서 또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뭐 자기 취미대로,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뭐 과감하게 한번 키워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좀 많이 배워요. 자연에서 배운다는 게 뭐냐면, 자연에 오면 큰 소나무를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위에서부터, 여기 위에서부터 삼각형이 돼야 돼. 삼각형 내려갈수록 단이 커지고, 위에 올라갈수록 작아지고, 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단엽을 만들려면 뭐 6월달, 7월달, 8월달 그쪽에 이제 솔순이나 이런 걸 따주고, 이렇게 이제 옆에 나와 있는 쓸모없는 소나무 뭐 2년 이제 넘은 이런 긴 소나무들은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그래야 나무 간격도 짧아지고 통공도 잘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느끼고 온 것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심으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작은 소나무들을 좀 돌봐주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